소녀에서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천재들이 꼭 있죠.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와이너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의 와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매주 와인 컬럼을 집필하고 계시는 와인나라 이철영 대표님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나온 소중한 벨입니다. 뭐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예. 벨만 보면 저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벨입니다. 네. 헌드레드 에이커를 컬트 와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컬트 와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컬트 와인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네. 이제 유통상들 쪽에서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슈퍼 투숙한 와인처럼 일군의 어떤 고급 와인들을 일컫는 표현인데요. 본래 컬트라는 뜻은 이제 라틴어의 컬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컬투스는 이제 숭배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와인. 이러니까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숭배를 한다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구하기도 힘들고 네. 그 꼭은 마셔는 죽기 전에 마셔는 봐야 되겠고 하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이 와인이 유래는 어떻게 생겼나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컬트 와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겼냐면 미국에서 사실 생겨났습니다. 1990년대에 그 생겨난 단어인데 이 와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간 생산량이 한 그 600박스 안팎, 맥시멈 한 1000 내지 200, 2000 박스 이내고요. 가격은 보통 한 100달러 이상 비싼 건 5000달러까지도 급등을 합니다. 초창기에 등장했을 때는 100달러 안팎이지만 갑자기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5000달러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컬트 와인들은 구매를 하려면 반드시 보통 이메일링 통해서 대기자 행렬에 올려놔서 삽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더 이상 안 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순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 비싼 와인들이 되고요. 네. 네. 그러면 매우 품질이 좋지만 희귀한 와인,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마셔봐야 되는 와인이라고 추격할 수 있겠네요. 그 와인메이커의 혁신적인 방법은 어떻게 다른 건지 본래, 쉽게 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래 와인,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자라는 땅들은 점토질 땅이 아닙니다. 네. 대부분은 다 이제 그 자갈이나 모래처럼 배수가 잘 되는 지형에서 척박한 땅에서 사실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데 네. 여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갈이 있는 점토가 좀 많이 섞인 프랑스의 보르도의 우안이라고 하면 대서양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뽀무라 생태밀려 페트루스가 유명한 그 지역처럼 이제 점토지에 섞인 자갈 땅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보통 메를로나 까베르네 프랑이 많이 자라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도크는 좌안이 되는데 네. 이 좌쪽은 자갈과 모래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를로를 키워야 될 땅에 지금 이제 까베르네 수비뇽이 더 맞아서 여기서 미국에서 아마 키운 것 같은데 네. 이걸 가지고 스타일은 와인 스타일은 메를로처럼 부드럽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베르네 수비뇽을 가지고 메를로처럼 부드럽게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조금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 생각과는 관념을 벗어나는 얘기일 수가 있어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콩을 파처럼 자라라 이렇게 그런 셈인 거죠. 네, 왜냐면 팥이 잘 자라는 곳에 콩 심어갖고 네, 파처럼 자라라. 파처럼 팥의 스타일을 내게 만든다는 거죠. 어울 표현 잘하시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파밸리 AVA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와인에서는 와인 그 원산지 증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AOC도 사실 원산지 증명 제도고 이탈리아 DOC, DOC 제도 다른 나라들이 있는 뭐 DO 이런 건 그 나라 말로 원산지 증명 제도라는 거를 그 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AVA라는 건 미국식으로 보면 American Viticultural Area라는 뜻이니까 와인 미국의 포도 재배 지역이라는 뜻인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굉장히 뭐 없어 보이는데 심플합니다. 의미는. 근데 이 구대륙과 신대륙, 소위 말하는 유럽 지역과 미국과 칠레 같은 신대륙의 이 원산지 증명제도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구대륙 유럽 쪽은 원산지 증명제도가 품질제도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지역만 구분해놓고 그 땅에 어떤 품종이나 나무 그 포도나무 수를 제한한다거나 면적당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헐거운 제도인 거죠. 지역별로 좀 특색 있는 지역만 나눠놨고 거기서 마음대로 놀아라는 게 신대륙이고 구대륙은 저...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미국에서는 2016년 말 현재로 238개. 네, 그러면 네. 여기 지금 이 헌드레드 에이커를 위해서 헌드레드 에이커 미국에서만 구매 대기자가 3,000명이 넘고 네. 뭐 그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 5년 동안 기다려야 3병을 뭐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럼 국내에서 이 와인을 구매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저 아영네프에서 처음 이 와인을 수입해 들어왔는데 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류별로 한 24병씩밖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박스니까
박스당 12병이 들어있다고 치게 되면 12,000병입니다. 연말 생산량이 네네. 다 합쳐서 그러면 전 세계로 나눠 가지면 이거 보통 한 박스 살 테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고 나면 사실은 1,000명한테 나눠주면 없는 거죠. 엄밀히 보면 값도 비싸지만 어쨌든 이걸 사시려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슈퍼 투숙한 와인처럼 이것도 입부 선매식으로 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약. 네. 그럼 예약은 와인나라.com을 네, 맞습니다. 접속하거나 네. 아니면 와인나라 샵에 문의하시면 해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걸 미리 돈 내놓으셔도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가장 이거, 확실한 방법이죠. 네, 이번에 이미 들여온 것도 다 완판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도 못 먹으셔봤습니다. 테스팅할 때 말고.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사놓고 싶었는데. 아, 네. 좋네요. 아, 그러면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 아래의 프리미엄 데일리급으로 레이어 케이크가 들어오고 네.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나요? 레이어 케이크는 그것도 금년도 초창기라서 많이 들여오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도 아마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는 많이 데일리 와인이지 수량 제한돼서 들어올 것 같은데 가격대는 한 3-4만 원대일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제가 테스팅해 본 바로는 기가 막히게 과일량이 응축돼 있고 정말 향기롭고 네. 이렇게 진한 그러면서도 사람 기분을 굉장히 밝고 맑게 해주는 사실 진한 게 밝고 맑게 해주는 건 드물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100 에이커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누군가에게는 여우와 신포도에 나오는 신포도일 수 있는 와인입니다. 왜 그러냐? 해설을 드리면 이거는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자꾸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에이씨 맛없을 거야 이러고 피할 수도 있고 스스로라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좋네요. 여우와 신포도의 그 신포도 네. 그렇지만 정말 맛있는 포도 사실은 따먹어보면 진짜 맛있는 건데 네. 나는 저거 쉴 거야 그러고 그냥 포기하는 거지 못 사니까. 네 정말 좋네요. 아, 이상으로 여기까지 와인나라 이채령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 읽어주는 여자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어떠셨나요?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셨다면 자세한 내용은 와인나라.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양한 와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와인 칼럼을 약속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